아침에다 왔습니다. 일하러 가셔야 돼요. 한 시간 실험. 그런 거 한 적 없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유서 가지고. 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완전 막무가내 있는 사람들. 아니, 쉬지도 못했는데. 쉬는 시간도 지금 안 주시고. 근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오늘 뭐 이렇게 여자 선배와의 썸이 있긴 있는 거예요? 뭔지도 안 알려주고 지금. 왜 이렇게 늦어? 아, 죄송합니다. 얘는 지금 제사를 할 거면 제사를. 아, 제사를요? 이제 이런 시간 없고 유니폼 한복부터 빨리 하고. 아, 예, 아니 자, 빨리 갑시다. 네, 통성명을 좀 해야 되잖아. 뛰어. 저희 제사를 나가기 전에 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갈 곳은 아테나 어원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차피 보시면 모르실 겁니다. 제설기를 작동을 할 겁니다. 눈을 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아, 눈을 뿌리나요? 제설하는 게 아니라? 제설이 눈을 뿌리는 거. 아, 네. 생각보다 뭐 어렵진 않겠네요. 아, 이거를 또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끊고 다친다. 얼마나 올라가요? 15분? 아... 원래 제설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요. 여기서 자요? 아, 잠이 진짜 잘 와요. 아... 아, 이게 자장가처럼? 가장 네. 중요한 헬멧. 요거를 왜 차는 거죠? 신발 안에 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만에 아... 하나 이제 요런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좀 긁히면 아프지 않습니까? 무의가 필요하나요? 지금 눈이 안 오는데? 아, 저희는 제설을 할 거기 때문에 제설기에서 맞는 눈들이 있습니다. 아, 저희 몸을 또 지켜야죠.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기 전에 네. 아까 원래 좀 인터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쵸. 어떤 분인지 선배님. 저는 좋은 분이죠. 최고죠.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서 일한 지 5년 차. 아, 여기가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연차가 높으시네요. 여기는 한번 들어오기도 힘들고 들어오면 나가기도 힘든 곳이라 가지고 나갈 때 뭐 손가락 잘라.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즐거운 곳입니다. 아. 뭐 압력을 받고 오신 거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스키장에 꼬신 제설에 장점 한 세 가지 정도 있을까요? 스키장이 넓고 길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높고 무조건 하이원 스키장은 한 번쯤 와보셔야 된다. 스키 좀 탄다 하면 여기 네, 무조건 한 번... 최상을 한 밟아줘야 그렇죠. 두 번째가 뭐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이 와도 설질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스키나 보드를 탈 때 잘 나간다. 잘 안 나간다. 푹푹 빠진다. 약간 이런 거를 설질이라고 하죠. 위쪽에 무릉댐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정수를 끌어다가 그 비싼 물을 눈이 또 보면 다른 스키장에 비해서 허해요. 이거 지금 먹으면 그냥 아리수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지금 팔면 한 5천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이거. 6천 원 정도는 받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원래 맨바닥이고 풀밖에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다 하얗은 수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면서 우월감을 좀 많이 느끼고 아, 약간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네. 일하시고 나서 아, 저 양아대고 뭐 내가 지었어. 저쪽 보시면 네. 이제 밸브를 열고 잠그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저분이 나오시나요? 그렇죠. 베일에 감싸. 저기 숨겨진 네. 저희 고수. 저걸 틀고 하실 네. 건데 네. 저거를 틀시려면 여기 제설기 소리가 엄청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맞나요 수신호가? 한 네 종류? 다섯 종류? 밸브에는 워터랑 에어가 있습니다. 물이랑 공기를 트는 건데 네. 워터는 저희가 물 맛입니다. 술 아닌가요? 말할 때 에어가 나오는 네. 에어, 물 네. 네, 술 먹고 토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육두문자. 자, 그리고 물 올려라. 물 내려라. 네. 조금 내려라. 올려라. 올려라. 오, 되게 1차원적이네요. 그렇죠. 네. 이걸 그러니까 모르면 이제 육두문. 드디어 이제 실전인가요, 선배님? 네. 요 제설기는 전기가 필요 없는 요 장비로만 물이랑 공기로 사용을 해서 눈을 만드는 장비거든요. 짬밥이 좀 차야. 짬이 사용하는 바이브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 호수가 네. 얼었나 안 얼었나 확인을 하고 여기가 얼었어요. 풀었다가 다시 작업을 할 건데 비장이 여기 망치를 꺼내서 풀고 그렇죠. 안 되니까 아, 이게 재능충이다. 그렇죠. 근데 그림이 좀 이뻐야 되니까 좀 칠까요? 얹은 것 같은데 저도. 네, 그러면 네. 쳐주면서 망치로 여기를 톡톡톡톡톡 뽑힌다. 잠시만요. 상태가 괜찮나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꽂는다, 고정한다. 여기는 에어라인입니다. 공기가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얼었나 안 얼었나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고 눈이 뿌려지는 위치를 거의 고개가 숙여져 있죠. 고개를 들어줘야 돼요. 네. 밀면서 들어서 네. 여기에 끼워. 여기를 밀면서 그리고 콕 꼬였다. 그러면 얘가 고개가 돌아간 겁니다. 고개를 이제 바짝 세웠네. 네, 바짝 세우고 이제 나는 눈 뿌릴 준비가 됐다. 네. 이제 수신을 해야죠.
실컷 젖어요 원래. 네, 잠깐만 들어가도 젖습니다. 한숨을 다 젖었네. 시원하네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설작이 되는 겁니다. 아, 어느 정도 딱 감이 잡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촬영하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는 처음에 오실 때 네. 아, 이 제설이 위험하고 추운데 잘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또 생각한 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만족해서 내년에는 꼭 같은 팀으로. 완전 육체 노동일 줄 알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나도 뭐 할만하겠다. 스키했고 제설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네 안전은! 네 지킨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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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거 무섭다 이거. 나라도 좀 살아야겠어. 나도 좀 살자 형배야. 근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 아 이게 먼저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